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이곳에서는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시나요? 케이크는 사랑을 싣고, 이런 주제로 지금 여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모여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가정, 그런 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솜씨는 없지만 오늘 한번 여기 동참해서요, 케이크를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서 한번 배달하고 또 그런 기증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같이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시죠. 천사 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혹시 뭐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같이 있지 않다는 걸 착각을 얘기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에 처음 참여를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매년 자원봉사센터는 크리스마스 티켓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테두리 1cm 정도를 남기고 잼을 그 안에다가 원형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잼이 뭐 요새는 단 걸 많이 안 좋아하셔서 잼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걷어내게 되고 그러거든요. 판 밑에 고정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옮기시기 전에 나요. 지금 보면 휘죠? 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것도 이따가 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케이크를 옮기실 때 박스 가운데 잘 가도록만 해주시면 이제 웬만큼 완성이 됐어요. 원도 있고 별도 있어요. 옆면을 장식을 하실 때는 45도. 45도로 짜시면 힘을 줬다가 빼고 힘을 줬다가 빼고 하면서 장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헤어지기 하나 발라서 땅을 분홍시킨 다음에 수연아! 그건 조금 있다가 이거는 많이 바르면 너무 다니까 조금만 내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엄마 이거 많이 바르야 되는데 여기 빵꾸 쓰러기 옆에 빵꾸 쓰러기는 떨어지 신지야 나창이 힘은 못 봐 혼자서 나창이 나랑 안 들어 다 완성하셨는데 네. 역시 살림 몇십 년? 50년? 50년이죠. 50년이시죠. 네. 50년의 노하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73세예요. 그러세요? 어머님은요? 저는 70이에요. 진짜 젊어 보이시고 여기 오늘 봉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제일 젊어 보이세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네. 말씀 해주시니까 힘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저기 봉사의 날. 봉사의 날에 남양주 문화센터에 갔거든요. 호평동.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이걸 신청하라고 그래서 아. 아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그냥 신청을 우선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처음이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가 거기 그 이런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분이 많으실 텐데 직접 이렇게 실행에 옮기신 분은 두 분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모르기도 했지만은 마감을 했어요. 아, 늦게 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못했어요. 아, 다음에는 그,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네. 저기 살림의 노하우가 있고 이게 솜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유, 많이 도와주시면 네. 훨씬 더 예쁜 케이크를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우 아주 저 한 입 먹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봬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 생크림 많아. 이거는 이제 그냥 아이. 아유 저 이거 이거다. 응? 그다음에 저 옆에 오빠 저 형이랑 옆에 있잖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냄새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오늘 아주 전부가 산타가 되셨네요. 아유. 작년에도 여기 케이크 만들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더욱 훈훈한 느낌이 듭니다. 케이크 잘 만드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빨라 여기. 다 가져가서 안 하는 거야. 담으러 가셨나 봐. 저거 재밌어 보여. 남자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숨겨온 솜씨를 오늘 너무 꼼꼼하게 아까 하는 거 제가 좀 지켜봤는데 네. 너무 꼼꼼하신 거예요. 여기 어머님이시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시작하셨는데 실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여기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오늘 다 네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오늘 그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네. 구르도끼 한다는 거에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하고 아, 그다음에 네. 아이들한테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럼요. 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또 이렇게 훌륭하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네. 내년에도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매년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행사가. 네. 저도 이제 좋은 오늘 좋은 경험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도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친구 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몇 학년? 2학년. 2학년이에요? 지금 너무 예쁘게 만들고 있네, 내가 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어, 집에서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케이크 같은 아, 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방과후에서 했어요. 방과후에서. 어, 지금 내가 보니까 엄마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저기 꼭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전해드려요. 네. 네, 계속 예쁘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나왔다 할머니 놓고 찍고 재밌게 보이지 아니 이 모양이 아니야 아니 월요일날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와 이거 줘봐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나중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부 코치 총무 박흥님입니다. 어, 네. 코치님. 네. 네. 오늘 케이크를 지금 만드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자주 해 보셨어요? 작년에 하고 또 두 번째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아, 두 번째세요? 네, 네. 어, 한번 해 보셨으니까 이제 좀 노련해 지시겠네요? 네. 어. 근데도 그려도 떨리네요. 네. 아니에요. 훌륭해요. 이 옆에 거 하신 거예요?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한입 먹고 싶네요. 네. 네. 그 평소에도 또 봉사 많이 하시고 예.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또 이런 행사에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 예. 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또 이런 좋은 행사에서 뵈니까 또 더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에 취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3년차 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수요시설 가셔서 가서 같이 진행도 하고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봉사자분들을 다 한 데 모아서 같이 네. 이제 만드는 자체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한 몇 분 정도 참석한 것 같으세요? 오늘 프로그램은 1부, 2부가 있는데요. 네. 예, 1부, 2부 다 해서 140명 참여 예정입니다. 네. 네. 꽤 많은 분들이 네. 참여 신청을 하셨네요. 네. 우리 이제 열심히 K를 만들고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예, 선생님들 이제 봉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140개 만드는 140명이 모여서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네. 케이크 수량은 지금 200개 목표로 만들고 네, 있고요. 네. 예, 이제 그 수요 시설에 미리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해서 몇 개씩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지금 신망회나 뭐 세실리안에 또 우리실버 요양원 네. 등 해서 지역아동센터 네 곳까지 해서 총 26곳에 배분 예정입니다. 네. 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또 이렇게 구석구석 미치시니까요. 네. 또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아주 네.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네. 이제 3년 차 했지만 4년, 5년 계속 네. 진행을 해서 이제 다병주시 자원봉사 센터를 좀 알리기도 하고 네. 또 1년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또 이제 기억 특별하게 네. 가족끼리 지내는 것도 좋은데 맞아요. 와서 봉사활동하면서 예,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저도 내년에 같이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꼭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12년도 지역 곳곳에서 사랑을 시청해 주셨던 자원봉사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여러분들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뜻깊은 일에 저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2013년도에도 큰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사랑과 온정의 행사 케이크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전 오후 한 1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만드는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이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도 같이 덩달아서 행복해졌는데요. 내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서 행복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명예방송인 김주옥이었습니다.